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2,515포인트로 강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IT 관련주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상승을 보였었고요. 통신 증권주도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오르면서 898포인트로 900선 코앞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의 급락세를 보였었던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제히 반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을 사놔야 수익을 낼수 있을지 정보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 개장을 약 8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지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원 차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매출액에서 일렉트로드가 약 64%, 링은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도체 시각 공정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인데, 동사 경쟁력은 실리콘 잉고트 생산 및 부품과 가공을 예제화하면서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매입 비중 약 13%로 레버리지 효과 가능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약 21%의 고마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방 산업에서 D램 공정 미세화와 3D 낸드 적층화에 따른 etching 공정 수 증가로 인해서 제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동사는 일렉트로드와 링에서 각 250억 정도의 캐파를 집행했는데,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도쿄 일렉트론이고 매출 비중은 약66% 정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는 링을 깊게 뚫리는 CVD SiC 방식으로 이제 바꿨는데요.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이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로서 실리콘 부품 대비 사용 시간이 1.5배 길고 단가도 약두배 정도 높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발생이 예상되고 있고요. 특수가스 같은 경우는 2015년 하나 마이크론의 자회사인 이노메이트를 영업 양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BP 매출은 100억 정도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65% 납품 중인데요. 작년에는 적자가 유지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BP 매출 이상의 달성이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연간으로는 본격적인 증설 효과, 그리고 신사업 가시화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적자 사업부가 돌아서면서 BP 이상으로 견조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하나 머티리얼즈였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영철. 철저한 분석으로 유망주만 골라낸다. 성장주 매매의 신보증수표 김리나. 예, 오늘도 금요일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위지 인베스먼트의 김영철 팀장, 김리나 주임 연구원, 이렇게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장 개장을 앞두고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오늘도 분석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지금 살 만한 종목이 있는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는데요. 컴투스부터 볼게요. 컴투스의 주가가 어제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작 기대감의 급등이 됐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의견이 좀 엇갈리네요. 김리나 연구원님의 의견, 굿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17년도 작년에 4분기에도 특별한 신작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좀 이익의 안정세를 갖추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썸머너즈 같은 경우에가 앞으로도 좀 흥행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반을 잘 다져가는 중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작년에 e스포츠 이제 썸머너즈와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을 통해서 좀 더 이용객을 확대를 했고 두 번째로는 북미 쪽에 있는 엔터 기업이랑 IP 확장 파트너십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썸머너즈워에 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중인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신작들이 이제 대거 좀 출시를 할 것을 앞두고 있는데 썸머너즈워 MMORPG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흥행했던 점을 좀 이제 감안을 하게 되면 좀 기대감을 조금 더 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출시 이전까지 특별한 어떤 악재가 없다면은 주가도 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장 급등을 하면서 OGBG의 신고가를 기록했던 컴투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의견 들어볼게요. 팀장님. 아, 예, 일단 뭐 어제 생각보다 많이 급등을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이슈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컴투스가 가장 대장격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게임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순환매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움 3인방 조정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나왔었던 수급이 1차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한번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인가요? 컨텐츠 쪽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M 이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주들 한번 좀 도는 그런 움직임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뭐 그 제약바이오 쪽 셀트리온 쪽으로 뭐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제 급등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는데 내가 멘토로 삼고 계신 전문가는 어떤 의견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또 유안타 증권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유안타 증권뿐만이 아니라 증권주들 중에서 OGBG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유안타 증권이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어서 좀 분석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일 하락을 딛고 상승하자 증권주가 다시 강세를 보인 건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번에는 굿 의견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증권주 유안타 증권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안타 증권뿐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증권주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이제 뭐 컴투스보다 더 많이 올라왔는데 이 시점에서 이걸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뭐 고민이 분명히 되지만 지금 시장 코스닥 뭐 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셀트리온이 꺾였을 때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날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셀트리온이 꺾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뭐 같이 뭐 동시에 강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셀트리온이 끌고 올라온 시장이었고 셀트리온이 네. 뭐 끝맺음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겠지만 그 셀트리온이 좀 쉬는 날 그러니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삼형제가 쉬는 날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면서 분명히 시장에서 수익률을 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업종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좀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이제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움직였었던 그런 시장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뭐 관점 하에 그 영업 레버리지가 더 좋은, 그러니까 지수가 좋을 때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상당히 아웃퍼폼 하는 거는 이제 대형 증권사보다는 중소형 증권사 쪽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중소형 증권사든 대형 증권사든 증권주 하나는 좀 넣어 두는 것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뭐 굳이 유안타 증권이 아니더라도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 하더라도 증권주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넣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 20일 금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던 삼성전자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0.8%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상승세로 출발한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거든요. 어제 1.5%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0.13% 상승하면서 주가는 7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네이버, LG화학, KB금융, KB금융이 1.5% 오르면서 오늘장 특징적으로 상승세가 좀 돋보이고요. 신한지주도 1.7%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융주의 상승세도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SK텔레콤을 비롯해서 통신주가 강했었죠. 어제 SK텔레콤 4% 급등 있었는데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5% 정도 밀리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움직임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고요. 코스피는 0.14% 상승한 2520선 가까이 올라와서 출발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어느덧 900선 회복이 됐습니다. 0.3% 상승한 901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코스닥 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셀트리온 3형제가 일제히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움직임은 일단 셀트리온은 0.2% 정도 조정받으면서 출발하는 모습이고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여서 오늘도 강세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겠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라젠이 0.4% 강세, 바이로메드도 2%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셀트리온 3형제가 쉴 때도 다른 종목들, 특히나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심에 바이로 매드가 있지요. 오늘도 강세 출발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라젠의 주가 어제 1%대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0.5% 상승 출발이고 CJ오쇼핑과 합병 발표 이후로 급등한 뒤 어제 하락폭이 컸었던 CJ E&M은 오늘도 0.2% 정도 조정받으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 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장은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고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또 전문가의 종목을 공개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두 분의 수익률 자랑부터 해볼게요. 김영철 팀장님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지난 12월 22일에 주셨던 종목이고 지금 수익률이 46%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저희 잠시 뒤에 간단하게 리뷰한 말씀 드릴 거고요. 김리나 연건 종목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주셨던 나스미디어 3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수익률 좋은 종목 한 종목씩 예, 한 종목만 보는 겁니다. 그 밖에도 수익 많이 나는 종목들 있거든요. 먼저 포스코 캠텍부터 볼게요. 팀장님. 네, 확실히 시장이 좀 좋다라는 부분들을 뭐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리고 나서 한 달이 안 됐는데 종목이 한 40% 이상 상승을 하는 거는 종목을 잘 고른 것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좋았다라고밖에 뭐 볼 수가 없는데요.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시장 어쨌든 주도 업종 중에 한 업종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어쨌든 전기차 쪽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쪽 이런 부분들을 두 개 정도의 섹터는 꼭 넣어두셔야 어쨌든 순환매든 아니면 주도 업종이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뭐 전기차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캠텍. 물론 이제 포스코 캠텍이랑 삼화콘덴서 두 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삼화콘덴서도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며칠 전에 뭐 장중에 신고가는 20% 넘게 이제 급등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포스코 캠텍이든 삼화콘덴서든 조정받을 시마다 모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캠텍과 삼화콘덴서 오늘도 포트에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도 구체적으로 들어볼 거고요. 김리나 연구원님의 나스미디어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35%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좀 가격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8만 원대 상반 정도가 초반까지는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스미디어의 4분기 실적이 지금 일단 시장 기대치 좀 충족을 하면서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온라인 동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시급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랑 맞물리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TV를 보거나 뭐 핸드폰을 하거나 어떤 영상을 볼 때 계속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보게 되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정도까지 됐는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동영상 광고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취급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실제로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텐센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중국을 대표하는 좀 인터넷 기업인데, 이 기업과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마케팅 파트너를 맺었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중 관계가 좀 더 개선을 되고 이후의 부분도 좀 감안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매출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스미디어에 대한 추가 의견까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도 10종목씩을 준비하셨는데요. 12종목부터 살펴볼게요. 김영철 팀장님. 자, 일단은 10번째 종목은 생각이 좀 바뀌셨네요. 예. 예. 뭐 너무 기존에 있었던 종목이 사실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는 막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좋은 수익률이 나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더 가는 그런 시장인데, 그 한 종목을 한 3주 정도 이제 뭐 포트폴리오에 넣고 이제 보시면, 그때 이제 잘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상당폭 나지만, 중간에 이제 시청하신 분은 아 저건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사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드실 수 있어서 조금씩 뭐 종목 교체를 하는데요. 일단은 새로운 종목으로 안랩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랩 오늘 가져오자마자 그 앵커님이 그 합당인가요? 아니면은 뭐 예. 이슈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져오셨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그만큼 안랩이 정치 타마주의 오명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PC나 아니면은 모바일 쪽에 안랩 소프트 그 백신이 안 깔려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없고,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이제는 뭐 안철수 이제 뭐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정치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정치 테마주로 완전히 엮여버린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빼놓고 그냥 안랩이라는 기업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기술력과 그다음에 이익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그 블록체인 쪽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버블이 꺼지는 것도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이제 해킹 이슈들이 같이 이제 뭐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블록체인 쪽에서 보안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준비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안내분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바닥권에서는 빠지기보다는 어쨌든 위쪽으로 향하려는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슈를 배제하고 기술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하고, 네. 플러스 알파로 뭐 좋으면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높긴 하지만 뭐 8만 원대까지 충분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한 5만 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5만 원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람인 HR인데요. 사람인 HR. 사실 이번 정부 정책에서도 구인, 그러니까 그 취업에 대한 부분들은 매정부 가장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이제 그쪽으로
구인 관련된 취업 이슈 정책으로 몇 개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 그러한 이슈들을 배제하더라도 사람인 HR은 꾸준하게 이익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모바일 쪽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진짜로 자소서도 이제 막 열심히 쓰고 이제 막 하나하나 다 쓰고 막 이랬는데 그것들을 이제 저장하고 팝업으로 어디서 이제 구인 구직이 떴을 때 내가 저장돼 있었던 부분들에서 키워드 몇 개 이제 뭐 바꿔서 이제 넣을 수 있는 상당히 좀 간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구직자들도 계속 PC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워서 이제 휴대폰 보면서 이제 뭐 지원서를 접수를 하고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끔 사명이 틀리게 지원이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그 며칠 전에 회사에 이제 직원이 좀 필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예전보다 좀 예전부터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더 강화된 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바운더리 쪽에서 뭐 가까운 지역 물론 이제 출퇴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회사에 들어갈 때 연봉이긴 하지만 가까운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인재 뭐 추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푸시로 인재들을 솔팅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좀 살펴봤더니 모바일 쪽 비중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 이익 자체도 좀 괜찮아지는 그런 구조 좀 들어간 부분들이어서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약간의 단점은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큰 비중을 넣기에는 조금 뭐 어렵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7,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0,000원대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원스라는 기업이 인데요. 사실 시장에서 그 보톡스 하면은 메디톡스랑 그다음에 휴젤이 가장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된 그런 부분들인데 뭐 나부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대형제약 뭐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휴원스의 주가도 뭐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움직이나라고 이제 좀 보면은 그 보톡스 사업을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앞전에는 그 저만액이랑 히알루론산 이쪽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쪽 이슈랑도 좀 맞물리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뭐 그냥 일반 보톡스 기업들이 한 차례 쭉 그 성장하고 나서 주가 이슈들 이후에 다시 리바운드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휴원스는 그것보다는 주가 움직임이 좀 다르게 이쪽으로 매수세도 상당히 좀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최근에 상승을 하고 어제도 윗꼬리가 달린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오늘장에서도 여전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상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한 종목도 없으신 분들이라면 뭐 살짝 뭐 넣어두시는 것도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큰 비중을 넣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시장 뭐 종목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연기금도 그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셀트리온이 좋다고 셀트리온에 100%를 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한미약품이 좋다고 해서 한미약품에 100%를 치는 게 아니라 연기금도 한 10개의 종목에다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다가 똑같은 비중 또는 약간의 비중 조절을 하면서 10개의 종목에 뿌려두고 씨를 뿌려두고 거기서 이제 한 종목이 계약 성공이나 아니면 이슈들이 딱 터지면은 9개가 안 되더라도 그 한 종목이 10개의 수익률을 커버를 해주는 게 제약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런 매매를 제약업종에다 그러니까 한 종목에다가 제약업종 몰빵을 치거나 아니면 비중을 높여놔가지고 다른 제약이 다 가는데 내 제약주만 안 가가지고 오히려 더 소가리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좀 솔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비중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실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방법으로 휴원스를 좀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만 보면 이게 뭐 신고가라 들어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하다 보세요, 휴원스? 네,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로 또 보면은 이게 보통 상장했었던 그 가격대를 넘어가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휴원스 2016년도에 10만 원
때 부분들 뭐 들어갔었고 이제 이제 뭐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 좀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아마 분할도 한번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주가의 움직임이 분명히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그런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예.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사실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수출 기업에는 안 좋지만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베스트죠. 저도 연말에 일본을 한번 갔다 왔고 또 이제 해외 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 분명히 그 별 차이는 사실 크게 없거든요. 해외 가서 뭐 몇천만 원을 쓰고 오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심리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면세점에서 하는 것도 분명히 느낌이 다르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호재가 좀 뭐 그 환율 호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의 발목을 진짜 끊임없이 잡았었던 게 하나투어가 그때 이제 패착을 했었던 게 이제 면세점 황금알을 낳는 거의 이쪽을 뛰어들었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좀 꺾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고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들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면세점 추가적으로 T2 이쪽에 이익 개선세가 좀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 아마 작년 연말에 10만 원대에 제가 이거 내년에 정말로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리 못 가도 한 15만 원 이상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0만 원대 그때가 아마 11월 달이었을 건데 그리고 나서 11만 원대 중반까지 왔다가 다시 10만 원대 왔었고 지금 10만 원대에서 20%가 한 달 만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15만 원 이상은 충분히 찍어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관심을 가져볼 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삼화콘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화콘덴서 이번 주에 정말 핫하게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MLCC 플러스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쪽에서 삼화콘덴서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추천을 드렸었던 포스코 캠테 그리고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LNF, 에코프로 이 중에 한 종목은 있어야 올해 남들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다라고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꼭 매수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만 5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께서는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제약 바이오 쪽, 전기차 쪽 섹터는 꼭 한 종목이라도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위부터 6위 종목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김리나 연구원 종목 살펴볼게요. 10위 종목 알려주시죠. 네, 10위 종목은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최근에 조금 연속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지금 들어가지는 마시고 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매수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이제 광고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미디어 랩사예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뭐 제작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올림픽 관련한 패키지 상품을 12월부터 1월달까지 거의 만료를 해서 1월 중순부터 이제 이게 매출에 반영될 걸로 보이고요. 광고 성수기였던 4분기에다가 지금 올림픽 물량까지 좀 더해지니까 이번 작년에 4분기부터 해서 올해 1분기까지는 좀 호실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가 최대주주로 좀 변경이 됐는데요.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NHN 엔터들 내에 있는 그 자회사들이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덕분에 뭐 KRX 300 지수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도 되고 있고 지금 동사의 이제 페이코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아랑 현대백화점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연이어서 입점을 하면서 좀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NH 엔터가 좀 광고 선전비가 굉장히 지출이 많은데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게 되면 인크로스와의 협력과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광고를 안 볼 수가 없는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소비자 같은 경우에 좀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그렇죠. 근데 뭘 보려고 할 때 뭐 광고부터 봐야 하기 때문에 뭐 저희 입장에서 짜증이 날 수 있지만 기업들에게는 이익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애드브릿지라는 새 상품까지 출시를 하면서 이제 타깃에서 좀 더 진화를 한 그런 모바일 웹페이지 리타겟팅 솔루션을 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으로 기술이 좀 이제 기술이 좀 더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인크로스의 주가도 조금 더 상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9위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ATM 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제1금융권, 2금융권을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국내 지금 CD벤사가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크를 시작으로 해서 편의점 CD기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우리 모두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금 편의점 CD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 뱅크랑 제휴 사례가 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K뱅크 같은 경우에는 GS25랑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CU랑 지금 제휴를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CD기가 확대되고 이런 환경까지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지금 CD밴을 보유하고 있는 기기 수는 나이스 핀링크가 1위고 그다음에 2위가 효성이고 3위가 이 한국전자금융이에요. 근데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 때문에 아무래도 좀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그런 악재 때문에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을 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나이스 필링크는 1위인데 왜 한국전자금융을 말을 하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 두 회사는 지금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 CD 벤사기를 더 기기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 한국전자금융에게 확실히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무인 자동화 기기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또 마시고 왔는데 거기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키오스크 사용자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할 것 없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또 최저임금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제 채택하는 분야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기존에 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국전자금융은 이런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 좀 수익성은 배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자꾸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8위 종목은 오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오텍은 특수 차량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전문 기업인데 뭐 예를 들면 앰뷸런스라든가 뭐 이제 검진 이게 진료하는 그런 차량,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4분기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패럴림픽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맺고 휠체어 차량을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올림픽이 있을 때마다. 근데 올해에도 관련된 매출이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2018년도 상반기 매출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자회사들도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에는 뭐 상업용, 가정용 냉난방 기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지금 2018년도에만 해도 국내 아파트랑 오피스텔 입주가 예정된 가정용 에어컨 물량이 이미 지금 44만 대의 가구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택의 자회사들도 외출이 더 증자할 수 있다는 걸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잡고 손절은 1,500원 정도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7위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뭐 종근당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제약회사니까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종근당을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외형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유한양행으로부터 최근에 이제 프리베나 13주라는 그 제약품을 이제 판권을 인수를 해왔는데요. 새로 도입했다라는 것은 지금 백신 사업에 추가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 프리베나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최다 수입액을 기록을 한 완제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최근 상위 제약사들 위주로 뭐 유한양행이라던가 종근당이라던가 한미약품 위주로 연구개발비를 굉장히 늘리고 있어요. 근데 연구개발비를 너무 많이 늘리면 영업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좀 손실이 되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좀 과감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향후에 성장성이 더 기대된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도 있겠거든요. 지금 먹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던가 그다음에 희귀 질환인 헌팅턴 증후군 치료제 또한 지금 현재 임상 일상을 마치고 또 신청서를 제출 모두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제 신약들을 개발하는데 시너지를 낼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제품들이 모두 유럽이랑 미국에서 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좀 이후 기술 수출 협약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DGB 금융지주인데요. DGB 금융지주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대구은행을 기반으로 설립된 지방은행이고, 일단 DGB 금융지주를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대출 성장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지금 님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16년도 대비해서 9% 넘게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더 좀 양호한 이익 성장을 이어갈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시중금리가 이제 상승할 거다라는 이제 좀 그런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금융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근데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기는 했지만, 이 속도의 문제지 올해 안에는 언젠가 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금리를 인상하게 될 때는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 대출 중에서 한 80% 정도가 변동금리를 연동한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본사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PBR이 0.45배밖에 되지가 않아서 저평가 매력을 가졌다는 점도 DGB 금융지주를 추천을 드리는 그런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리나 연구원님 10위부터 6위 종목 봐드렸는데, 저희가 앞서서 수익률 리뷰 시간에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 리뷰를 해드리죠. 그 밖에도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꽤 많습니다.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이번 주에만 14% 상승이었고요. 김리나 연구원님 종목에 있는 또 기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유니테스트 볼 텐데, 4477님께서 유니테스트를 1,90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 20%로 들어가셨고, 대응 전략 알려달라고 적으셨거든요. 김영철 팀장께 들어볼게요. 일단 뭐 이 종목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방송을 통해서도 한두 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긴 한데, 변동성이 워낙 좀 큰 부분들인데, 1,900원이면 상당히 뭐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고, 반도체 소켓 그 테스트 쪽 관련해가지고 국내선 유니테스트 그다음에 리노공업 이쪽 두 기업 쪽이 상당히 좀 기술력이랑 모멘텀이 좀 있는데, 최근에 움직임은 리노공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 조만간 신고가를 한번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인데, 어쨌든 유니테스트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뭐 리노공업이나 유니테스트 둘 다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보유하고 계신 건 뭐 유니테스트인데 뭐 충분히 신고가까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 LG 이노텍 좀 봐드릴게요. 0133님께서 LG 이노텍을 167,500원에 사셨습니다.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는 13만원 선이고요. 20% 비중 있으신데 김리나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셔서 사실상 지금 이 주가에서 손절을 하는 거는 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에 좀 이미 많이 놓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또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PER은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들고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손절가를 이미 놓쳤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계속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LG 이노텍이 워낙 강세에도 불구하고 북미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이랑 3D 센싱 관련한 지금 제품들의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이폰 X 같은 경우가 지금 품질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뭐 이 LG 이노텍은 물론이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그런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도 아이폰 X 품질 이슈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품질 이슈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의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지금 신제품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3D 센싱뿐만 아니라 AR 기능까지 추가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방 시장의 좀 가능성을 봤을 때 이제 성장성 좀 열려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은 좀 그냥 이제 손절가 이미 놓치셨기 때문에 좀 네. 추가적으로 좀 오래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LG 이노텍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도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DB 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는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예, 오늘 최근에 IT 섹터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종목을 거기서 찾아봤습니다. SK 머티리얼즈인데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IT 섹터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부터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동사 역시 원달러 강세에 따른 수익성 둔화, 이 부분은 IT 섹터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선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거보다도 반도체 및 OLED 시장의 확대, 특히 OLED 시장은 올해 개화가 되는 그런 본격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동사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6만 8천 원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23만 원, 손절라인 1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평가이신 것 같고요. 또 시가총액 19위에 상장이 돼 있는 코스닥 종목이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오늘은 DB 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탑10 종목 계속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5위부터 1위 종목 남아있고 김영철 팀장님 종목 지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5위 종목은 유니슨입니다.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태양광 쪽으로 완전 쏠려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OCI가 대장격으로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지만 폭력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유니슨 빼놓고 가기엔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다. 얼마 전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4,000원대에서는 충분히 뭐 접근을 해봐도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고가 정도까지는 한번 충분히 뭐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섯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포스코, 일곱 번째인가요? 예. 4위 종목이죠. 포스코 킴텍인데요. 네. 앞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코멘트 할 건 없는데 어쨌든 올해 꼭 전기차 종목 말씀드리는 건 뭐 굳이 포스코 캠텍이 아니더라도 포스코 캠텍, 그리고 사마콘덴서,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코스모 화학, 그리고 LNF, 에코프로 이 중에서 한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올해 코스닥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수가 1000을 넘을 것이다 라고 뭐 예상을 하시는 투자분이라면은 사실 바이오 섹터로만 끌고 가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기차 꼭 한 종목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게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 뭐 가장 핫하,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움직임, 그때 아마 12월 27일이었나요? 아마 그때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한 10만원 언더였습니다. 10만원 언더였고, 16만원대까지 단기간에 한 60% 이상 올라왔다가, 한 차례 이제 차익 실현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셀트리온 없이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없이 코스닥 시장이 좋기에는 쉽지는 않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지만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셀트리온에 있었던 일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똑같이 주가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넣어 두셔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이면 예전에 이제 시초가 공략 중인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나는 바이오가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코덱스 바이오 ETF를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그것도 한 30-40% 이상 움직였던 아니 20% 정도 움직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셀트리온이 조금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바이오를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코스닥 시총 1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자금 당연히 끌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S입니다. 앞서 안랩을 말씀드렸었던 것과 비슷한 이슈인데요. 블록체인 쪽,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상화폐에 대한 뭐 움직임보다는 그 가상화폐를 기반하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결국에는 우리 생활에 들어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앞서 보안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은 삼성 SDS죠. 사실 이것도 작년 연말에 올해 꼭 가져가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20만원대 언더였거든요. 근데 지금 26만원대이기 때문에 한 30%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블록체인 기술로는 사실 국내 거의 탑픽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은행들이랑도 16개 신용은행인가요? 같이 뭐 이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고성장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본업도 잘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모멘텀이, 블록체인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30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5만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뭐 리스크 대비 수익은 뭐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마지막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좀 뭐 길기는 한데요. 정말로 지금 시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트 전체의 계좌 수익률이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1월달 열심히 뭐 매매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운영을 하고 해서 했는데 수익률이 이만큼은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그 연초 1월 2일이죠. 시가가 19,98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27,000원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도 35% 이상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진짜 만약에 35% 이상 수익을 내셨다라고 하면 전체 계좌 포트가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일 텐데, 그렇게 내신 분들이 정말로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코스닥 좋은 건 알겠는데 종목 선정이 난 어렵다, 그리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그냥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사시는 게 베스트일 겁니다. 아마 연말 가면은 이 종목의 수익률을 아웃퍼폼한 매니저나 아니면 펀드들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없을 거라고 이제 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수급이 쏠리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도 액티브보다는 패시브가 우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사실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라고 하면은 워렌 버핏이 그랬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가 만약에 이제 죽으면은 그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이제 그 뭐냐 그 펀드나 운용들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느 매니저한테 분명히 맡기겠죠. 근데 유언으로 80%인가 70%를 S&P 500 지수 인덱스에 넣고 나머지를 국채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하는 그 워렌 버핏도 결국에는 지수 인덱스, 그리고 결국에는 경기가 성장하면서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S&P 500 지수가 지수 수익률을, 그러니까 펀드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그런 이제 뭐 운용들을 압도적으로 우위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으시고 지수 인덱스에 대한 관심을 좀 키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만원 제시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단기 수익률일까요? 이거 코덱스, 그러니까 코스닥이 1000 넘어가면 3만원 이상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100포인트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10% 정도 올라간다라고 900 기준으로 보면은 한 11%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레버리지는 그냥 보통 레버리지가 두 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두 배 이상이 됩니다. 왜냐면 시총 상위 쪽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5% 정도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3만원 당연히 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 정도, 그 코스닥이 1000을 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고 예.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도 말에 저희가 2018년을 빛낼 TOP5를 선정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을 때 1위 종목으로 주신 게 바로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였고요. 단순 계산으로도 지금 35% 정도 올랐는데 올해 더 눈에 띌 것이다, 눈부실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1위 종목으로 오늘도 주셨습니다. 김리나 연구원 종목 남아있는데요. 5위 종목부터 지금 살펴볼게요. 네, 5위 종목으로 말씀드릴 기업은요, 힐라코리아입니다. 뭐 힐라코리아는 뭐 대표 브랜드가 필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타 의복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추위가 좀 빨리 다가왔죠, 올해는. 그리고 소비 심리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방한복의 판매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패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차례 리오더가 계속 나왔는데 이 할인가된 그런 가격이 아니라 정상가 판매율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4분기에는 좀 힐라코리아의 이런 매출이 좀 증가를 했을 거로 판단이 되고 또 점화진 유통 채널을 좀 구조 조정을 했던 것이 아마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올해에는 좀 더 어떤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아쿠시네트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골프 의류나 골프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힐라코리아가 인수를 한 이후에 지금 꾸준히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이제 이 아쿠시네트 같은 경우에 신제품 판매가 좀 호조가 되면서 이 개선도가 더 높아진 부분도 감안을 하게 되면 힐라코리아의 이 개선도는 더 성장세를 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얼마 전에 그 트럼프가 세제 개편 관련해서 이제 법인세를 많이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법인 매출이 거의 50%가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최근에 미국의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95,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80,000원에서 81,000원 이상대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위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의료 공구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뭐 이제 임플란트를 대표적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중동이랑 인도, 그다음 독일뿐만 아니라 15개 정도의 해외 법인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벌써 지금 시장 점유율이 3위나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랑 중동 쪽의 수출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면서 작년 4분기 때 매출액이 YOY 23%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 150%가 넘는 그런 증가율을 이뤘기 때문에 어떤 덴티움의 추가적인 어떤 그런 주가의 상승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2018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임플란트 보험 정책이 새롭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성장 국면에 같이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기부담금이 원래 50%였는데 30%로 인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게 됐고 덕분에 덴티움의 국내 매출 역시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지금 보험 수혜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하시게 되면요. 아무래도 덴티움의 점유율은 더욱더 확대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종 업종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가가 이게 이익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안정적인 이익 시현에 따라서 좀 주가는 릴레이팅된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목표가는 86,000원, 손절가는 68,000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메디톡스라는 기업인데요. 아까 앞서서 이제 휴원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메디톡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디톡스 기업은 뭐 여성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메디톡스인 보톡스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보톡스 시장이 조금 많이 포화가 됐다라고 국내에서는 많이 포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 이미 미리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보툴리늄 A형 독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네 번째로 동사가 지금 독자 원천 기술을 개발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실 때 지금 세계적으로도 어떤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3분기 때는 사실상 수출이 약간 부진을 했었는데 4분기 때는 회복세가 보였고 이 부분은 지금 태국과 브라질, 일본을 위주로 회복세를 보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 이제 새롭게 신공장을 가동을 했는데 이 부분이 국내 톡신 부분의 성장세를 좀 더 추가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서 4분기 매출액은 YOY 대비 23% 정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더 많이 있다, 남아있다 이런 점이에요.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미 임상 3상을 작년 7월에 마치고요. 2019년도에 상반기쯤에 출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도 있고, 또 최초로 지금 액상형 통신인 이눅톡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임상 3상을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긍정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도 상향할 거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52만 5천 원 정도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KGETS라는 종목이에요. KGETS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환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속이나 비금속 같은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신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화학단지에다가 증기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폐기물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부 규제가 높아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KGETS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강점입니다.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냈었는데요. 4분기 때도 지금 폐기물 사업에서 단가가 이미 상승이 되면서 4분기에도 역시 실적을 개선할 걸로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신규 폐기물 공급 계약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11년간의 계약, 장기 공급 계약이에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마진이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신소재 사업 부분에서도 역시 지금 이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산화동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했는데, 산화동은 그냥 도금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산화동이 지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역시 가격이 또 오르게 됐는데, 산화동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랑 연동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 굉장히 급등한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산화동 가격도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동사의 매출액에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표면 처리 업체향 쪽으로 스팀 판매를 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이익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재무 비율도 굉장히 탄탄하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되면 밸류에이션도 릴레이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100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은 V원텍입니다. V원텍은 이전에도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려서 좀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조금 주목을 못해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좀 주가가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이 합니다. 일단 V원텍은 디스플레이 아픔 검사기를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V원텍을 말씀드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지금 2차 전지 검사 장비가 성공적으로 진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지금 10월 31일, 그 다음에 11월 27일 공시를 통해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검사 시스템 공급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배터리 안정성 사고가 이슈가 좀 많이 불거져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 장비 도입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 되었고, 더더욱 또 확대가 된다면 향후 이제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한 매출이 확대가 되고, 또 이 소형 전지뿐만 아니라 중대형 전지 쪽으로도 좀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LCD랑 OLED 검사 장비 수주 역시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중국 회사 쪽에 아픔 검사기랑 플렉시블 OLED 마스크 장비 공급도 계약이 계속 이어졌다는 걸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마진이 성공적으로 나올 것 같고, 세 번째로는 OLED 전방 시장 쪽에서 좀 투자를 확대한 것을 수혜를 지금 점차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CD에서 지금 OLED 패널로 채널이 확대되고 있던데,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V1텍 같은 경우에는 좀 4년간 검사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라인 스캔 투과 검사를 하는 그 특허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플렉시블 OLED 아픔 검사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장 점유율 80% 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매출이 더 기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으로는 뭐 솔라 패널 같은 장비라던가 뭐 3D 스캐너 쪽으로 다양한 영역 쪽으로도 또 진출을 또 꾀하고 있기 때문에 V1텍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0,000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추천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놓친 종목 있으실까요? 저희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김리나 주임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뜨거운 이슈죠. 비트코인 열풍으로 시작된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목소리에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면서 또 심각한 사회 문제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경제TV에서는 오늘 낮 12시에 암호화폐 사기인가 혁명인가라는 주제로 생방송 특집 토론을 진행합니다. 최양우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한호연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모시고 암호화폐 이 논쟁에 대한 팽팽한 설전이 벌어질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